날이 지날수록 산은 점점 높아지고 계곡은 깊어집니다. 탕보채까지는 무척 즐거웠습니다. 황홀한 산과 사람들 때문에요. 남치부터 약간씩 고산 증세가 있었는데 날이 지날수록 증세가 심해졌습니다.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막 토하고 그래서 밤마다 정말 새벽에 일어났어요. 그리고 48시간을 혼수 상태에 가까운 상태에서 근데 저 자신에게도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했어요. 나는 무엇 때문에 에베레스트에 오르려고 하는가. 제 자신도 모르겠더라고요.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오르려고 하는지. 그리고 며칠을 걷다가 그 답을 찾았습니다. 가장 인생의 밑바닥이 있었던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는 꿈을 향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구나. 정말 이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건 없고 수많은 눈물겨운 노력을 통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고 소중한 인생이니까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고 경험 다 하고 죽어야겠다. 야, very hard. It is 5,000 meters. Yeah, you're doing very well, job. Good. 꼭 9일 만에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. 꾸고 도전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. 저의 가이드였던 사미르가 베이스 캠프에서 그의 꿈을 씁니다. 한국에 돌아온 후 사미르가 앨범을 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하산길, 하룻밤 묵은 숙소에서 저는 또 다른 꿈을 꺼내보았습니다. 그것은 발리우드에서 영화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. 늘 신나고 행복한 발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언젠가는 제가 직접 발리우드 영화에 출연해 보겠다는 다소 황당한 꿈을 저는 20대부터 가져왔습니다. 외모도 그렇고 뭐 영화배우가 된다는 것 자체도 너무 허무맹랑하게 느껴지고 특히나 인도에 가서 한다는 것도 뜬금없잖아요. 근데 이제 한 분인 인생이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자.